자, 이번에는 진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분들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의료진들, 역학조사관 분들의 업무, 어려움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역학조사관의 하루 관련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단장님 임성모입니다. 예생 임성모입니다. 임성모입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예, 선생님, 예. 네, 아이고, 이송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준비는 일단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저 병원 한 사람만 병원 좀 놓고 갈게요. 지금 혹시 입원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코로나19 환자고요. 방금 이제 확진된 62년생 남자분인데. 네네. 아침부터 전화가 많이 오나요? 네. 있잖아요. 입원한 환자 중에 백신 이상으로 신고된 분. 백신을 맞고 지켜보시던 환자분이 네. 그래서 백신 관련 특이허점증 의심 사례고요. 딱 그거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환자여가지고 그래서 챙겨보고 있어요. 네, 조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핸드폰 되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배우자님 되세요. 전화 꺼놨다. 전화번호 잘못 적어놨어요.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 지금 병원으로 가셨나요, 혹시? 확진자가 선생님인데, 선생님 관련해서 지금 반에서 두 명이 나왔다고 하거든. 근데 X가 보면은 실습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습과 관련돼서 좀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3학년까지 검사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1, 2학년 학생들도 다 능동으로 잡아주시되, 이제 양파 농사를 짓는다고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인력을 구하려니까 인구가 많이 없고 작년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임금을 전국 최고로 올렸어요. 일당을. 그랬더니 전국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다온 거죠. 잠시만요. 저 전화 다른 거좀 잡으면서 할게요. 잠깐만요. 임성모입니다. 핸드폰에 쌓인 전화가 460통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처리하면 하루 다 가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분 흉통 생긴 게 며칠째였어요, 선생님. 혹시 호흡 곤란이 있었나요? 아, 서류 혹시 찍어서 넣어주시면 카톡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그럼 바로 판단해 드릴게요. 접종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이 심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임상 기록에서도 그게 관찰이 되고 인정되는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달아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거의 10건 이상 쌓이고 지금 이제 300건, 400건 될 거예요. 경남 인구 백신 다 맞을 때까지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맞고 또 부스터 하면 또 생길 거니까 끝이 없죠. 이거는 정말 끝이 없어요. 감염관리과에 소속된 그 역학조사관은 3명이에요. 근데 제가 의사고 2명은 치과예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왔어요. 환자가 백신을 맞고 치과 선생님이 볼 수 없어요. 지금 어제는 코로나도 터지고 홍역도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23살. 23살. 취준생 무직. 어디서? 너무 불안하죠. 일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빨리 먹고 이제 또 통영 출발해야 되니까. 식사 아예 못 하실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3시까지 이제 있을 때도 있어요. 밥이 여기. 일단 코호트는 안 하기로 했어요. 확진자마다 나오지 않는지 꾸준히 감시하는 체계를 좀 보건소랑 의논을 했고요. 홍역 같은 경우는 일단 홍역 검사는 최종 음성 나왔어요. 방금. 그래서 홍역이 아닌 다른 질병인 건 아닐지 지금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봐야 돼요. 나름대로 전제를 누가 단체적으로 꾸준히 정의상을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라든지 업태별로 대표자들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죠.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걱정하기 시작하면 못 사니까 뭐 마스크만 썼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휴가 올해 얼마나 남으셨어요? 쓴 적이 없죠. 어제 병가 하루 썼어요. 무조건 부족하고요. 사람을 마냥 덧붙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대우가 좋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사실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행정명령을 만약 하면은 행정소송이 들어와요. 무조건. 이런 거에 대한 방어 조치도 필요하고 아내는 항상 서운해하죠. 어떻게든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할지언정 집에 오려고 하고 있고 조금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금 허용적인 메시지를 내면 이게 마스크 다 벗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정책을 좀 완화하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목표인 거지 쉬운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서 미스가 생겨서 잘 퍼져요. 다들 코로나 대응을 막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역학조사관이 뭐 어디를 능동감시, 자가격리, 뭐 역학조사에서 막 추적 관리하는지 코로나19 하면 다 그런 거를 떠올리지만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역학조사관들이 할 테니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잘 쓰고 손 씻는 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학조사관의 하루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 마스크 써주시고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일단 이 영상. 좀 짠하네요. 뭐, 네. 그 사실은 역학조사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실 너무 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도 얘기 나오지만 백신 접종 관련 업무가 네. 엄청 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또 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밤새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확진자 또 늘어나면 밤을 뭐 밤이 뭐예요? 그냥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쉰 날 없지만 어제 아파서 네. 하루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방역 현장인 사람들이 너무 이제 괴롭게 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네. 예. 울컥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좀 이게 보면서 네. 아 이게 진짜 그냥 우리는 숫자로만 전달을 하지만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그 숫자 뒤에 가려져서 네. 24시간을 정말 우리 요새 말로 그러죠 영혼을 갈아 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근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또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지금? 네, 저도 이제 제가 지시해서 네. 취재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는 건데도 또 울컥.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작년부터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역학조사관 인력이 확충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VCR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은 역학조사관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의사 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의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이 34명에 불과해요. 전국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체 인구를 의사 한 명의 역학조사관이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연차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동료들을 보면 같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자기보다 연봉이 두 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더라도 자기보다 연봉이 두 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초우를 개선해 줬다고 하지만은 더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역학조사관을 할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서 대중을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뭔가 당근책으로 우리가 삼을 만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 나는 돈 좀 덜 벌어도 되니까 네. 역학조사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학조사관을 실시하는 분들이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들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이제 네. 또 업무가 종료되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저희 역학조사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을 네. 때 나라 차원에서 군대 인력을 역학조사관으로 뭐 또 돌린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의사 출신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뭐 100% 의사 출신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의사 출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역학조사의 내용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학 용어에 이제 익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의 병의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사실은 예. 좀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던 그러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트레이닝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고 바로 역학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훈련 받고 바로 현장에 투여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의사만 또 강조하시면 네. 의사 아닌 직군의 역학조사관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는 네네. 해요. 왜냐하면 역학조사의 범위가 넓은 데다가 또 그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의사보다도 훨씬 역학조사 잘하는 분들이 예. 사실 있는데 근데 다만 의사 출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다른 직역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을 같이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역학조사관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가 다른 공공보건 업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교수를 하기 위한 그냥 지나가는 역할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 아까도 강양구 기자님 얘기했지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정규직이지 이제 전문 임기자라 그래서 사실 계약직하고 똑같은 형편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이게 자기를 개발하는 수단 수준 정도 외에는 뭔가 거기서 꿈을 꾸고 내가 역학조사관으로서 뭔가 질병관리청장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학조사관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 의사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헌신만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내 직업인데.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는 상황들이 되어야지 역학조사관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께서 울컥해서 덩달아 저도 이제 울컥해져가지고 전달을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C의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역학조사관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으로 5년, 10년 일했다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학조사관 뭐 의사들이 됐든 간호사들이 됐든 네네. 아니면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육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나의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라는 결심을 선뜻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네네. 아마 이러다가 또 유행이 끝나면은 다시 또 쏙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네. 그리고 역학조사관의 그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참에 좀 뭔가 체계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도 비슷한 VCR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공론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금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쨌거나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업무 강도에 따른 걸맞은 그런 대우들, 적절한 보상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중앙역학조사관들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데 하도 이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연봉 수준을 많이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의사비교는 적기는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역학조사관 하면서 아 내가 질병관리청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질병관리청의 뭐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월급이 줄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옮길 수도 예. 옮기려고 했더니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올려놔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질병관리청에서 내가 평생 여기에 이제 뼈를 묻고 일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월급 체계가 낮다 보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좀 발생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구조적인 걸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들이 예. 있군요. 역학조사관의 하루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의사분들, 의료진분들, 간호사분들도 사실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계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500일 됐죠. 예. 500일. 네. 현장에서 계셨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료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중환자병동 열었을 때 사실 좀 되게 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원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올까 했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그냥 또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들어왔고 이제 들어와서 돌리다 보니까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모든 웬만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병원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정부 차원 신경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병동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감염되는 것 위험성도 감수를 하지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염됐을 때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까에 대한 두려움 상당히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나마 요새 이제 예방접종이 끝났으니까 조금 그래도 그런 두려움은 좀 적게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가 거의 병원들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뭐 같은 중환자실에 똑같은 시간 근무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준다고 했더니 다른 똑같이 이제 코로나 병동 아닌데서 일하는 사람하고 하기도 어렵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부 뭐 위로금이나 이런 걸 잠깐 지급했다가 위험수당이란 명목으로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뭐 위험수당도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저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위로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근무일수당 뭐 19,000원인가를 며칠 줘가지고 한 작년 6월인가까지 따져가지고 9월달에 한번 지급이 됐는데 한 번 딱 지급돼 그 이후에 지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사실 뭐 보상을 바라고 일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보상이 좀 주어지면 좋은데 그런 게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자기네가 따로 주기에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따로 안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미안한 거예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거 뻔히 보는데 병원에다가 계속 뭘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병원은 우리 뭐 추가로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실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또 얘기해 주셨고 피로도는 어떻습니까? 뭐 그 환자들을 보다가 뭐 좀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진짜 극심하게 의료진이 신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까지 갔었다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환자를 보면서 사실 어제 이제 이미 기상 발생을 했는데 저희 이제 환자 중에 40대 환자분 한 분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상태 나빠져서 드디어는 이제 에크모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에크모 시행하면 홍백과 교수님들 오셔서 다 달아주시는데 그럼 옆에서 간호사들이 그 뭐 기구나 이런 것들 계속 주면서 어시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들어간 간호사 한 명은 4시간 동안 그 안에서 못 나오고 그냥 계속 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환자 한 명이 늘어나게 되면 간호 업무
경우는 보통 그 한 명에 대해서 세네 배 이상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부분들 부분이니까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러니까 중환자가 20에서 50대에서 발병할 때 중환자가 많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발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20에서 50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8, 90대에서 중환 발생하면 가족분들이 아니 연세 많이 드셨고 기저질환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너무 이제 뭐 너무 강하게 처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어쩌면 부모님 보내드리는 게 저희 예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20에서 50대에서 중환으로 넘어가면 이건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인력적인 작업이나 치료에 대한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에크모단을 환자 한 명 발생했을 때에 들어가는 그런 인력적인 소모가 지금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젊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서 확진자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